잠언서 24장 21절로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멸망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게으른 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게으른 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거나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21절 시작을 할 때에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왕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경외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를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럼 반역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자는 당연히 사단이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반역자는 누군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역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6절에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멸망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처하게 된다. 시편 33편 1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늘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그를 살리시는 자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인자하심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늘 바라는 사람. 그 사랑을 바라고 그 사랑으로 내가 더 채워지기 원해서 그 사랑이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그걸 들어서는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에서 내가 모르니까 사랑을 늘 바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내 가슴에서 느끼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왕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한 주를 경외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왕을 경외하라, 반역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예요. 왕은 재판관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14절에 하는 말이 그 이유가 하나님은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갚아준다는 건 내가 선을 행한 것도 갚아주고 악을 행한 것도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열심히 하든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 땅에 육체 있는 동안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악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가 혹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앞에 행한 선에 대해서는 사는 동안에 누리게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으로 받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진노하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고 벌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고 계속 악으로 행하면 그 악한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의 것으로 갚아주시든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한 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선을 행했었는데 오히려 선한 것이 하나도 내게 돌아온 것이 없고 오히려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인복이 없나 봐 이렇게 말하면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선한 것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악한 것도 갚아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갚아 주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육신의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아무런 심판이 없고 잘 가고 승승장구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차라리 어떤 재앙이 임하였을 때 회개하고 징계가 임하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징계가 임하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이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친아들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라라고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반역자들과 함께하게 될 때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친아들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운 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에서 한 사람이 단팥죽 한 그릇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단팥죽 한 그릇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하고 야곱은 처음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계속 상황을 몰아서라도 구원을 받도록 이끄신다. 어느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망에 처하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게 한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는 간과하지를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처음부터 죄로 여기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걸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왜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맞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선택이 죄를 짓는 선택이냐 안 짓는 선택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죄를 정죄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안 받고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심판하는 죄는 뭐냐?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범죄들 또는 본죄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하거든요. 믿고 경외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시지만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심판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일 뿐인 것이고, 믿으면 죄가 없다함을 받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면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는 말을 하는데, 재판은 선악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으로 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으로 우리를 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내가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결할 때에 그 십자가의 공의에 따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죄로 정죄할 때는 뭐로 정죄를 하셔야 돼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진 걸로 가지고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에 지른 죄로는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차없이 심판해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될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를 향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그게 잘못된 것을 판결해야 돼요. 그런데 자범죄를 지으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7번씩 70번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는 거는 그 안에서 그러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건 마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는 나를 대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악하다 심판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판단하느냐,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좀 잘 지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WCC를 찬성하고 종교다원제를 찬성하는 거,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묵인해버리는 거,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해버리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적그리스도형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요, 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럼 우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은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옳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바른 공의, 십자가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그 바른 공의로 그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안면이 있으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용납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아니요. 사랑으로는 7번씩 70번도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고, 확실히 미워하고 내쳐야 될 사람이 있고, 그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만홀히 여긴 자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버린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로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기업을 버린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회개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백성이 저주를 하고 국민들이 미워한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공의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 25절에 나오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꾸짖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견책한다는 말보다는.
제대로 판결을 안 하는 사람을 악인에게 옳다 하는 그 사람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꾸짖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왜 즐거움이 있을까요? 꾸짖는데 좋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좋은 복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죠. 꾸짖은 이유는 베드로가 외식하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바나바도 외식을 했고 같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외식을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잘못되는 자를 그대로 용납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고 같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꾸짖어서 그 사람을 바르게 돌이키게 하면 옆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그들이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으므로 이 꾸짖음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옆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꾸짖었을 때에 즐거움이 임한다는 건 영혼을 얻기 때문에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WCC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얘기해줘서 그 사람이 그 길에 가지 않게끔 해야 돼요. 에스겔서 말씀에 파수꾼으로 세운 자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에 있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의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나팔수인가? 나는 나팔수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은 저 그리스도에 끌려가고 있어.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지켜야 되죠.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 대적하여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책망했고 나는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나는 나팔을 불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피값은 나에게 찾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이 옳고 이게 바른 복음이라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말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서 들을 것 같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랬죠.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란 말. 해서 먹힐 것 같지 않으면 거기다 입을 벌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감동, 마음을 주시면 단호하게 그걸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왕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그것을 말해야 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세요. 안 해야지 해도 이게 안 할 수가 없게 이 안에서 하셔서 결국 입을 열게 하시거든요. 입을 열게 할 때는 열어야 되는 거죠. 견책을 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서 책망 못하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지 해서 말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절교를 하고 나를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원수되는 길을 가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먼저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셔요. 근데 다툼이 일어날 때는 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그 말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실 때는 단호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꾸짖어야 될 땐 꾸짖고 또 권면할 땐 권유하고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권면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 내 권면이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올라온 권면이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올라온 권면이냐 이거죠. 그리고 내 육의 판단에서 한 권면과 위로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해서 올라온 권면이냐.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 말 그러면 분명하게 뭔가가 안 나타나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된 거예요.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에 모든 사람들이 입맞춘다.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살아나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화친하게 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입맞춤.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 무난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너희들은 사랑의 입맞춤을 해라.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안부 서로 교통하는 거를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영혼에게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해서 옳게 행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입맞춤을 할 정도로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집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집만 세우는 거에만 열심을 내고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밖에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와 같이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이 예비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나팔수로서 나팔을 불기에 예비가 되어져 있어서 나가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책하게 하실 때에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 옳은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집 안에 와서 네 집을 세우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면 자기 집 식구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게끔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집도 세워오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세우고자 하지 않아도 세워지게끔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바깥에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는 사람은 당연히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내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 말을 하는 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증언할 때 악한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속이는 증인이 되어져서
내 입술로 그와 같은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을 내가 똑같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죠. 그 악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21절에는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서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갚겠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서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같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간과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다른 하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죄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미워하고 저주하고 경계해야 돼요. 다른 하나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악이 있고 용서하지 말라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고 용서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조건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여 본즉 가시덤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 사람들은 다른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포도원은 하나님 밭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밭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돌아보지 아니해서 거기에 전부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도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는 악한 것들이 막 들어와서 짓이기고 다 짓밟고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이런 영혼이 되어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성경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와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본 삶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모세와 함께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같이 먹고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4절에 말하고 그리고는 5절에 가서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편 78편 16절로부터 22절까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 길에 서지 말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죄도 짓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린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는 말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은 주님의 날이 강도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갑자기 홀연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매일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는 자는 어떤 자냐? 왕을 경외하는 자. 왕을 경외하고 반역하는 자들과 그 길을 함께 하지 않는 자.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요. 그렇지 않은 길에는 절대 쓰지 않은 자.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 그리고 주를 경외하니까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서 이 십자가 길을 잘 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꾸짖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게으른 자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고 있지만 주위에 있는 영혼들 뭐 오늘 꼭 해야 돼, 내일도 있는데, 모레도 있는데 그러면서 세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깨어 있게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영혼을 깨우도록 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순종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일에 내가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돌벽이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돌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 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행가를 치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갑자기 호련히 임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표현해요. 그래서 그 호련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늘 깨어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재난도 환난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지혜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왕을 경외하는 자, 절대로 왕을 대적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는 자 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구원의 길로 주시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건 믿는 거고 죽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니 날마다 죄와 싸우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 가야 좀 더 사자, 좀 더 졸자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게을러서 가시던 불이 내 안에 탁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쫓아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내쫓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내쫓아야 돼요. 내 영혼을 탁 깨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정하며 경외하는 것을 거스려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뽑아내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치료받아야 될 것들은 또 다 깨닫게 해주셔서 또 치료하시고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셔서 새록새록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점점점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점점점 평안해지고 안정되지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빠져나간 만큼 평안이 오고 안정감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런데 심령이 그만큼 열리면요, 환경도 열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는 포도원으로 비유가 돼 있죠. 밭으로 비유가 되는데 바로 내 심령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포도원이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 맞죠? 하나님의 교회 맞죠? 하나님의 성전 맞죠? 그런데 게으른 자가 돼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오실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왕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세우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런 자만 딱 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휴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믿다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고, 그런데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한 것들도 다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상받을 삶을 사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그분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호와 왕을 경외하라. 아버지, 한마디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왕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멸망에 처한 것을 그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하지 말아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대적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서 결단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반역자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게으른 자가 되어서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이 영혼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서 가라지를 뿌리고 또 성벽을 헐도록 완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그 잡풀들이 무성하게 솟아나는 심령으로 우리 심령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하옵시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 뽑아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밭을 기경시키시사 온전한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무너진 성벽들은 다시 세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악간에 행하시게 한 대로 그 은밀한 모든 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길에서 대적하며 방해하는 자들은 우리가 꾸짖고 책망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